안녕하세요. 우승건축 송재원입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두 개의 욕실 소개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빵 욕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입구부터 보시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ABS 도어, 그래도 이제 화장실은 물 많이 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도어보다는 ABS 도어로 계획을 했고, 도어의 어떤 그 문틀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9mm 내지 12mm 몰딩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도배지 같은 걸 이렇게 감쌀 수 있게끔 전면부를 일단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은 전체적으로 골드가 포인트로 많이 들어가요. 지금 제 옆에 측면에 있는 손잡이, 정면에 있는 거울 프레임, 그 다음에 이 조명 상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줄 같은 것도 그 요소요소마다 저희가 이 골드를 좀 포인트로 넣었는데,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 손잡이를 골드 포인트로 넣게 되었습니다. 들어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 600x600짜리 큼지막한 타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레이 계열로 전체 다 흔한 소재로 벽과 바닥을 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 자체는 한 가지 톤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깔끔하고, 조명 같은 경우도 일부러 많이 설치하지 않고 이런 진한 색깔의 느낌을 그대로 연출할 수 있게끔 조명도 좀 밝지 않게 기획을 했습니다. 조금은 이제 편안하고 이 전체적인 빛이 퍼지지 않게끔 계획을 했어요. 가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레이 톤하고 맞게 이제 블랙 톤으로 기획을 해서 플립장 형태로 기획을 하고, 또 플립장과 플립장 사이에는 또 무언가 올릴 수 있게끔, 젠다에도 무언가 올릴 수 있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휴지거리 상부에도 이렇게 뭔가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 청소권이 굉장히 디자인이 이쁘게 잘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이 옛날에 늘어나서 고객들이 컴플레인이 많았는데, 이것도 요즘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물관 형태로 돼갖고 늘었다 줄었다 해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이제 샤워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위생기구는 가격대가 이렇게 비싼 것보다는 그냥 가성비 좋고 디자인 잘 나오는 그냥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전체 기획을 했고요. 조금 특이한 거는 바닥에 물 빠지는 게 한 군데 있었던 거를 샤워 공간 쪽으로 몰았습니다. 바닥에 보시면은 깔끔하게 전체적인 바닥의 구배를 이쪽 방향으로 잡아줘서 이 파티션 뒤쪽으로 물이 빠지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샤워 공간 안에서만 전체적인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들어오신 김에 같이 보게 되시면은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 선반 같은 경우도 블랙 포인트로 기획을 하고, 파티션 같은 경우도 기성 파티션이 아니라 강화유리로 제작을 해서 약간은 그레이 느낌이 강한 형태의 파티션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들어가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햄펠 제품으로 이제 환풍 기능도 있고 공기도 빠르게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제품으로 휴젠트라고 하는 거죠. 그 제품으로 기획을 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혹시 이제 창문도 없고 환기가 잘 안 되지만 샤워하고 나서 휴젠트를 틀어서 공기를 순식간에 빼거나 따뜻하게 하면은 상당히 빨리 건조가 되기 때문에 온풍기 같은 경우도 좀 가격대가 있지만 사용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레이와 블랙의 포인트가 돼서 전체 공간을 구성한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메인 공용 욕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복도 바로 측면에 위치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은 완전 다르죠. 안방은 진하고 다크하면서 좀 모던한 느낌으로 갔다면 여기는 좀 화사하고 밝은 느낌으로 갔어요. 똑같은 그레이지만 밝은색 계열의 그레이 타일을 시공하고 밝은색 계열의 테라조 타일을 적용해서 테라조 타일이 바닥에서부터 벽을 타고 올라가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두 가지 타일을 사용하면서 공간에 조금 더 화사함을 주게 됐어요. 전체적인 뭐 마감 스펙은 비슷합니다. 똑같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기획을 했고 똑같은 청소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들어와 보면은 화장실 두 개이기 때문에 거실조에는 이렇게 욕조를 설치를 해서 기존의 공간을 잘 활용을 하게 됐고요. 보시면 젠다일 같은 경우도 또 끝까지 놓을 수가 있어서 여기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수납을 놓을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분위기나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졸리컷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죠. 저희도 미리 이제 사전에 저희가 사용할 타일이 결정이 되면은 미리 공장에서 가공을 해와서 졸리컷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거울장으로 심플하게 기획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이제 고급 소재를 사용하는 뭐 화장실이나 욕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약간은 밸런스를 맞춰서 타일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가격대가 있어도 디자인적인 게 시원시원하게 나오니까 좀 호세인 타일로 디자인을 하고, 이런 이제 물 빠지는 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용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맞춤형 트렌치로 제작을 하면 실제 물 빠지거나 하는 것들이 좀 좋거든요. 맞춤형 트렌치로 시원시원하게 하되, 대신 이제 이런 위생기구, 변기나 세면기 같은 경우는 고가 제품이 아니더라도 한 중급 제품 안에서도 디자인이 잘 나온 것들로 활용을 해서 실용성을 좀 극대화했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 공간 같이 둘러봤고요. 이것으로 이제 욕실 부분 영상도 이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